80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이고요. 매수가가 43,000원에 비중 20%. 매도 시점과 상승 전망 부탁드립니다.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대보 마그네틱 오늘 종가 29,650원으로 좀 이제 손실이 좀 있으신 편인데 어떻게 좀 매도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? 저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시장에서는 신뢰를 상실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. 매각을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다시 또 매각을 한다 이러한 어떠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하방은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.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. 진짜 M&A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란 말이죠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조금 더 홀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불안하다 모르겠다 그러면 뭐 3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